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오브 주어 시간은 오브를 생각해 보죠.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With the spread of Islam in the 7th century, the Byzantine Empire entered a time of instability. 여기서 dn을 무조건 dn. dn부터 고르면요. dn은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spread. 이거는 퍼지다. 동사로 생각한다. 동사로 해석한다. 그러면 누가 SS 주어 신호. 지금 우리가 다 오브만 오늘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신호는 무조건 오브입니다. 오브가 주어. 나 주어다. 이슬람이 주어다. 이슬람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즉 이슬람이 퍼지다죠. 이슬람이 퍼지다. 이슬람이 전파되다. 이슬람이 퍼지다. 언제요? 7세기에. 7세기에 이슬람이 퍼지자. with는요. with는 그냥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을 이제 내러티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잔틴 제국은요. 진입했습니다. stability, instability, instability, instability. 불안정.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대. 하면 되겠죠.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대. A time of instability. 불안한 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불안한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불안해졌다. 뭐 동요가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퍼지자 비잔틴 제국은 불안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The ordinary self-control of the average adult is achieved only through knowledge. 여기서는 파생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요. 여기서 self-control. self-control은 자제. 일단은 dn부터 찾아볼까요? dn 파생명사는요. 일단은 self-control. self-control이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 알다, sympathy, 동정하다, complaint, complaint는 불평하다죠. 불평하다. self-control은 자제니까 자제하다. 이게 동사로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사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알다. 깨닫다. 이런 식으로 동정하다. sympathy는 동정이니까 동정하다. complaint는 불평이니까 불평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브는 뭡니까? 오브는 무조건 뭐다? 여기서는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란 말이에요. 뭐가 에버리지 어덜트가 일반 성인이죠. 일반 성인이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인이니까 보통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성인이 자제하다. 성인은 자제한다예요. 성인은 자제하게 된다. 자제하게 된다. 성인은 자제하게 된다. 성인은 자제한다. Only through knowledge는 알 때, 깨달을 때, 깨달음으로써,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깨달음으로써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냐면 동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무엇을 깨닫느냐? No sympathy니까 sympathy는 동정인데 동정하다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동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동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By mak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잖아요. 뭐 함으로써? 불평함으로써. 단어를 치환하자면 이건데,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동정해, 그러니까 불평을 했을 때막 동정을 해주면 자제심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크게 불평을 해도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깨달아야만, 뭐야, 자제할 수 있게 된다. 자제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목이 물렸다. 자제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제하다잖아요. 오브는 주어 시그널이고, 주어 시그널. 일반적인 성인은 자제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해석 안 한다 그랬죠? 이런 거는. 해석 안 한다 그랬죠? 뭐할 때? 깨달을 때. 깨달을 때. only니까 깨달을 때만 자제하게 된다. 뭘 깨달을 때? no sympathy.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거를. by making loud complaint. 불평해서, 불평함으로써 동정을 받지는 못한다. 불평을 했다고 해서 동정을, 불평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제하게 된다. 누가요? 성인이. 성인은 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더 이상 판서가 어려워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Might as well ASB죠. Might as well ASB. 이거는 성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 Might as well ASB. 에이 하느니 차라리 B가 낫다. 이거죠? A 하느니 차라리 B가 낫다. Might as well A as B. A 하느니 차라리 B가 낫다. 시도, 우리는 시도하는 편이 낫다. Reverse는 이제 거꾸로 이제 거꾸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하여튼 바꾸는 거죠. 거꾸로 바꾸는, 거꾸로 돌리는 거죠. 거꾸로 돌리는 거. 버스가 이제 돌리는 거 이렇게 거꾸로 motion of the earth on its axis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motion 뒤에는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는 파생명사 뒤에는 motion 뒤에는 motion 이거는 무브에서 왔죠? 무브 움직이다 움직이다.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예요?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자전하다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나왔으니까 자전하는 거죠.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방향을 바꾸는 게 자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전하다. 무엇이? 오브는 SS, 오브. SS는 오브. 무엇이? 지구가. 지구가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지구가 자전한다죠.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다.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다. 오히려 바꾸는 편이 낫다. 뭐 하느니? 뭐 하느니? Reverse the industrial progress. 산업이 발전하다. 산업이 발전하다. 산업이 발전하다죠. 산업이 발전하다.
산업 발전,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발전 방향을 바꾸는 거, 발전하지 못하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send man back into the age of homespun. Homespun은 간의 수공업이죠. 간의 수공업 시대로 돌려보내. 사람을 간의 수공업 시대로 돌려보내느니 차라리 지구의 자전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편이 낫다. 이거는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류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간의 수공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요. A slight slip of his hand. 여기다 쓸게요. 오브는 뭡니까? 오브는 SS 주어 신호고요. 요게 DN이에요. DN. 미끄러진다는, 살짝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요게 DN 파생명사. 그러니까 살짝, 아이고, 살짝 미끄러지다가 이제 슬립이잖아요. 슬립. 그런데 무엇이? 무엇이 of his hand 그의 손이 그러니까 즉 그의 손이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뭡니까? instant death 이것도 dn이거든요. 이것도 dn db가 아니라 dn db는 동부화제고요. dn은 death. 데스는 뭡니까? 이건 죽다. 다이에서 왔죠? 다이. 죽다. 죽다. 그런데 인스턴 데스니까 뭐예요? 인스턴트까지 합하면 즉사하다죠? 아, 손이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즉사할 수 있었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SS. 여기서 SS가 이제 4예요. 4. 여기서 또 다른 SS가 4입니다. For the patient. 환자가. 환자는 즉사할 수도 있었다. 손이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환자는 즉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환자는. 여기서 주어 시그널이 두 개네요. 오브도 주어 시그널이고 4도 이제 주어 시그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No man has made great success of his life by doing merely his duty. Has made 완료. 아, 이게 시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완료. 시제구나. 시제를 보는 거예요. Great success가 DN. Great success가 DN이니까, 자꾸 이러네. DN은 뭡니까? success. Great success. success가 DN인데요. great까지 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대성하다죠? 대성하다가 되는 거예요. 대성하다. 누가? 무엇이? 즉, SS는 뭐냐는 거죠? 주어 신호는 뭡니까? 주어 신호는 오브죠. 오브만 나오니까 오늘은 오브만 주어 신호예요. 오브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것도 나오긴 하지만 주인공은 오브니까 오브 is a life. 인생이 대성한다는 얘기. 인생은 대성한다 안 한다. 노우맨이니까 노우가 앞에 있어요. 노우가 완료고 노우가 앞에 있다. 그러니까 부정어예요. 대성하지 못했다. 인생은 대성하지 못했다요. 완료이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완료형으로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인생은 대성하지 못했다. 뭐뭐만 해서는 by ing. 무엇만 해서는 의무만 즉 merely his duty. 의무만 감당해서는
사람은요, 의무만 감당해서는 대성하지 못했다. 의무만 감당해서 대성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대성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요. When his assumption was tested during the slowdown of 여기서 slowdown 요게 파생명사 slowdown 둔화죠 둔화 둔화되다 동사로 바꾸니까 둔화되다 오브는 여기서는 SS 주어 시그널 주어다 주어는 뭡니까 오브가 주어니까 더 글로벌 이코노미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요 세계 경제가 둔화되다예요. The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따지면 그것만 보면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 언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8년 동안.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세계 경제가 둔화될 때 둔화되는 과정에서 이 가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죠. 이 가정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이 가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되겠고요. 세계 경제는 갑자기 붕괴했어요. 세계 경제는 갑자기 붕괴했다. 세계 경제는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unpleasant encounter with reality. 이것이 encounter는요. encounter는 dn. 파생명사죠. with는 목적어 시그널. os. 목적어 시그널이니까 인카운터 마주하다 무엇과 이거는 목적어죠 목적어는 뭡니까? 리얼리티 현실과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현실을 무엇과 무엇을 현실, 리얼리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은행은요, 은행업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뱅커가요, 뱅커가 은행업자가 맞지만, 은행을 총칭해서 뱅커즈라고도 하니까요, 그냥 은행 측은, 은행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동안에 둔화될 때이 가정이 시험 때 올랐는데요. 세계 경제는 갑자기 붕괴해서 은행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불쾌하나마 불쾌하지만 불쾌하게. Unpleasant는 형용사잖아요. 여기서는 형용사인데 부사로 바꿔서. encounter를 우리가 마주하다라는 동사로 바꿨잖아요. 원래 명사인데. 명사인데 동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는 부사로 바꿉니다. 불쾌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불쾌하게 마주했다. 불쾌하게 마주했습니다. 불쾌하게 마주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찾는 게 이게 골자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Such a snail's pace is a disgrace of the biological sciences. 이거는 생물학이죠, 생물학. 생물학은 일단 스네일이라는 건요, 되게 굼뜬 거,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이거 우리는 거북이 걸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거북이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네일, 아주 느린 걸 스네일에 비유하죠. 아주 느린 거 스네일. 달팽이가
가는 속도가 엄청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느린 속도죠, 느린 속도. 엄청 느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생물학이 느리다는 것은 생물학의 뭐 명예훼손 이렇게 할게 아니고요. 생물학의 뭐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생물학이 게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다. 실추되었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 이렇게 하죠. 속도가 느려서 속도가 느려서 생물학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DN이 파생명사를 disgrace라고 했잖아요. disgrace. disgrace인데 이것은 명예가 실추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예가 실추되다. 그러면 5번은 SS. 주어 시그널. 주어는 뭡니까? 5부죠? 주어는 5부니까 생물학이죠. 주어는 생물학. 생물학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는 이게 물주구문이라고 해서요. 무생물 주어거든요, 이게. 무생물 주어인데요. 무생물 주어는 부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사적으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서 생물학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생물학이 좀 뭐랄까? 생물학이 명예가 실추되었다. 속도가 느려. 생물학이 발전 속도가 느려요. 오명, 이게 바로 생물학의 오명이 되었다는 얘기다. 생물학의 오명. 생물학의 오명이 뭡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거. 이것이 바로 생물학이, 그거죠.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오게티다. 뭐 그런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The ease and affordability of international travel made even more remote areas of the world accessible to business people and tourists. Their evolution in inform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technologies는 IT라고 하죠. Information technologies는 IT라고 하고요. Brought knowledge, 그렇구나. Knowledge, 그렇구나. To, bring A to B. Bring A to B가 뭡니까? A에게 B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지식과 실시간 뉴스. 이거는 실시간 뉴스죠. 실시간 뉴스. 실시간 뉴스죠. 이거는 편리고요, 편리. 이거는 affordability는 이제 저렴이죠, 저렴. 그러니까 이것이 편리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리하다, 저렴하다. 값이 싸졌어, 편리해지고 값이 싸졌어요. 뭐가? 오브가 주어 시그널. 이게 오브가 주어 시그널이니까 인터내셔널 트래블, 국제여행이죠, 국제여행. 국제여행이 편리해지고 가고 싶으면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렴해졌어요.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even the most remote, even the most remote areas,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먼 지역이죠, 이게. 장거리 지역, 먼 지역, 전 세계 먼 지역도 갈 수가 있게 됐다. Accessible,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진짜 먼 지역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누가? 투, 누가? 비즈니스 피플하고 투어리스트, 관광객. 비즈니스맨과 관광객들이 장거리 지역에도 갈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여행에 대한 얘기고, 이거 세미콜론은요, 엔드나 버세 개념이에요. 이게 엔드나 버세 개념, 엔드나 버세 개념이에요. Revolution in IT 혁명, IT 혁명 덕분에 이게 다 무생물주어이기 때문에 부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사적으로요. IT 혁명 덕분에 지식을 갖게 되고 리얼타임 실시간 뉴스를 접하게 된다. 지식을 접하게 되고 실시간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실시간 뉴스? Distant places. 이게 바로 뭡니까? Distant places와 같은 말이 Distant places와 같은 말이 앞에 나왔던 remote areas죠. Remote areas. 이렇게 문맥적으로 같은 어구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 먼 지역,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먼 지역, 장거리 지역. 장거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실시간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프로트는 과거니까요. 이게 프로트가 과거니까. 과거니까 실시간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 Million, many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이 먼 지역에 대한 실시간 뉴스와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뉴스와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하자면요. Ease and affordability of international travel. 국제 여행이 편리하고 편리해지고 저렴해졌어요. 뭐가? 국제 여행이. 국제 여행이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거리 지역에 갈수 있게 됐다. Accessible은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거리 지역을 갈수 있게 됐어요. 누가? 비즈니스맨하고 관광객들이. 그리고 IT 혁명 덕분에 IT 기술, 인포메이션 정보 기술, IT 기술 덕분에 지식과 실시간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누가? 수백만이 장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뉴스와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앞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This piece of good news soon traveled around the world, added greatly to the reputation of the young scientist. 이거 성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굿뉴스는 이제 좋은 소식이죠. 희 소식이 곧 traveled around. 이거는 가는 거죠. 이게 전파되는 거, 전파되는. 가는 거. 간다거나 전파된다거나. travel은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가거나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퍼졌다는 얘기죠. 좋은 소식이, 희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added greatly to 무엇이 더 커졌다는 얘기, 더해졌다는 얘기죠. 이게 greatly to, add greatly to 더해졌다는 얘기, reputation 명성이 더해졌다는 얘기니까. 이게 유명해지다. 유명하다잖아요. 유명하다. 누가? 이게 SS. 주어 시그널. 누가? The young scientist. 그 젊은 과학자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좋은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젊은 과학자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Reputation은 명예인데
동사로 바꾸자면 유명하다, 유명해지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마지막 갑니다. If the country is possessing the deadly weapons increase, 끊고요. 여기서 끊고 the control of weapons, 통제하다죠. 통제하다. 무엇을 통제합니까? 무기를 통제하다. 여기까지는 무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죠. So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려워진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윌이 있으니까 이건 미래죠. 시제만 챙기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제만 챙기고 갑니다. 더 어려워지죠.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처음에 다시. If the country is possessing. 국가들, 어떤 국가들, possessing, 가지고 있는 국가들, deadly weapons, 이게 살상무기. deadly는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게 deadly입니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살상무기를 얘기합니다.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요, increase, 늘어난다면, 증가한다면, 무기를 통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result in 다음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 나온다는 거 중요하죠.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emergence 출현하다. 출현하다. 무엇이 출현한다? 오븐은 주어 시그널. nuclear anarchy. 핵 무정부 상태, 핵 혼란, 핵 무정부 상태, 핵 혼란 상태, 핵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핵 혼란이 출현한다. 핵이, 핵 혼란, 핵 무정부 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핵 무정부 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증가하게 된다. 무엇이?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무엇이요? Nuclear war, 핵전쟁.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increasing,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If the country is possessing the deadly weapons,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increase, 증가하면 The control of the weapons, 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무기를 통제하는 일은 훨씬 더, so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핵 아나키가 출현하게 돼요. 핵 무정부, 핵 혼돈 상태가 출현하게 된다. 핵 아나키가 출현하게 되고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이 높아집니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의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